알겠습니다.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학들도 좀 궁금한데, 이제 좀 학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, 올해 어느 대학의 학과가 좀 경쟁률이 높았는지, 오정훈 선생님 먼저 좀 짚어주시죠. 예, 이게 제뭐 완전한 전공은 아닌데 네. 뭐 의대 높은 건다 아시죠, 그죠? 예, 뭐 알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거고. 네. 좀 이제 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최고 경쟁률 모집단이라고 하면 네. 이게 뭐 예체능에서 나옵니다, 예체능에서. 그렇죠. 아주 저 10년 전에는요, 연기학과 이런 데가 최고 경쟁률을 가졌어요. 근데 네. 이게 5년 전부터가 제 기억엔 정확히 5년 전, 6년 전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대중가요를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아, 그리고 올해 뭐 BTS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. BTS. BTS라고 가지고. 어쨌든 간에 그쪽을 따르는 우리 저 그 학생들이 꽤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올해 최고의 경쟁률은 서경대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. 보컬이게 막 노래 부르는 거 맞습니다. 그 전공이 624대. 네? 624명, 3명 네. 모집에 1,863명 요청했으니까 네. 621대, 저기 621대네요. 이게 아마 제 기억에서는 아마 최근 5년간 경쟁률 가운데 최근에. 500대1을 넘고서 600대1을 넘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작년도에 602대1로 기록을 세웠다가 네. 올해 다시 621대1을 기록을 세웠으니까 네. 최고 역사적인 만남도 있었지만요. 전형 진행하는 게 요즘 웬만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처럼 진행이 그런 경쟁률이네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처음에 뭐 제가 일단 전공이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쪽 전공 아니어도 네.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연구를 조금은 해봤습니다. 네. 이제 사실 예전에 호원대라고 해서 이게 보컬 전공 경쟁률을 최고 봤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표현이 그렇지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이 보컬 전공을 이제 실용음악과를 개설한 거예요. 네. 그 뒤로는 이제 환영 에리카가 또 그 쪽이 이제 맞아요. 엄청나게 떴습니다. 이제 근데 다시 이제 서경대가 최근 2, 3년 전인가요? 네. 개설했습니다. 실용음악과를. 네. 근데 역시 서경대는 서울에 있잖아요. 이제. 그렇죠. 네. 서울 소재라는 그 장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제 여기를 쓰고 환영 에리카 쓰고 뭐 저 단대천안 쓰고 이렇게 해서 보통 6장을 쓰는 학생들이 생활음악 실용음악 쓰는 학생들이 그런 흐름으로 많이 쓰더라고요. 네. 아니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네. 그 뭐 가끔 보면 이제 모창하는 그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봐도 네네. 보컬 이렇게 훈련 받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말씀하신 뭐 한양대 출신도 있고 뭐 호원대 출신도 있고 뭐 이러는데 올해 하여튼 오디션 프로그램보다는 더 높은 경쟁률 624대 1. 621대. 621대 1. 예. 그러니까 하여튼 뭐 600명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. 620명. 맞죠? 야.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 뭐 도끼라는 그 뮤지션. 네.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성공했는지랑 그다음에 이 성공을 통해서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. 그러니까 좀 어린 학생들 그리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맞아요. 매력적으로 또 보여주기도 할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서울 중심에서 하는 서울 경기권 그러니까 대중음악 특히 그런 대중문화를 생산자도 가장 많고 소비자도 가장 많은 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 네.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. 그래. 갑자기 이 프로그램 예능 프로가 될 것 같다고 갑자기 바꿔버릴 것 같아요. 아니 우리도 약간 그걸 지향합니다. 의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아 그러네요. 그렇게 하겠죠.